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이기재 큐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정원입니다. 네, 제가 만든 PT는 아닌데 이 PT가 너무 좋아서 제가 첫 PT로 썼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하는데요. 여기 아마 기존에 사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거창하지 않나? 삶을 변화시켜줄 최고의 기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도 여기 서 있는 김정원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요즘 계속 장마철이라서 어때요? 우울하죠. 습하고 회색. 그냥 표현한다면 회색. 근데 요즘 우리의 경기 내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회색이지 않아요? 다 힘들대요. 코로나 때보다 저도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고 있고 많은 분들 만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그 회색빛, 내 인생이 회색빛이었다고 하면 유산아를 만나서 이 기회를 만나서 정말 햇빛 쨍쨍 기대되는 어떤 그런 밝은 삶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처음 왔었어요. 왜 왔냐면은 저희 딸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도 해봤어요. 어떤 자영업을 해봤냐면 미용실을 해봤어요. 예, 제가 20살 때 자격증 따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미용실을 차려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기도 거기서 두 번이나 유산하고 너무 힘들어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은 이 자영업을 사실은 접게 됐어요. 미용이 지금도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앞이 깜깜하다라는 거 저는 경험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셋을 제가 딸아이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신랑 혼자 벌어서 저는 잘 케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큰아이 고3 때 제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좀 미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랑 혼자 벌어서 내가 잘 키울 수 있겠지. 우리 아이 키울 때 그러지 않나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든지 다 시켜요.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발레부터, 창의력 수학부터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먹는 거를 줄이고, 사 입는 거를 줄여도 그렇게 다 뒷바라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다 뒷바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 아이가 고3이 됐었을 때는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맞춰서 애도 셋인데 정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아니고 그냥 사립대 이렇게 갈 거면 교육비나 수업료나 아니면 뭐 그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집도 얻어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그죠? 제가 첫애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방에 있는 가까운 국립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사실은 들었어요. 되게 간사하죠. 아이한테 꿈 막 불어넣어주고 막상 고3 때는 주저앉혀가지고 집에 있는 국립대에 신랑이랑 그랬어요. 여기 뭐 서울 연고대 갈 거 아니면 충북대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딸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딸 아이의 꿈을 그 멘토로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정말 무책임한 엄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까 아끼고 아이들 교육비 셋. 나이가 고등학생이라고 뭐 학원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유치원생이라고 초등학생이라고 교육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시켜보신 분 아실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랬어요. 적게 갖다 주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 아이의 교육비를 쓰고 나면 뭐 할 거냐고.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뭔가 적금은 들고 있는 거야? 뭔가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적금 들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빚 안 내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빚 안 내고 대출 안 받고 지금 내가 애들 허리줄 불러매고 공부시키면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뭐 어디 적금 들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헤어졌잖아요. 저희 신랑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없으면 하루에 파마 두 명 말면 돼. 그럼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었어요. 근데 현실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직 노후 준비, 애들 교육 신경 안 쓰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죠? 예, 옵니다. 제가 50이 넘어섰거든요. 시계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한번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아직 젊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너무 길어요. 인생이. 요즘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150세를 지금 보험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예요. 돈이 없으면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 저 밑에 보시죠. 65세까지가 청년이고요. 79세까지가 중년이래요. 중년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인생 후반부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네, 50세에 퇴직을 해야 된대요. 50세. 저 50세 넘어버렸거든요. 어때요? 아직 젊고 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사회에서는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연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50세 한번 보세요. 어떤 나이에요? 아직 애들 공부도 안 끝났어요. 저 막내 지금 대학교 다니거든요. 둘째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퇴직이라는 걸 했어. 다시 취직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첫 직장보다 더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50세에 지금 퇴직을 하는데 자 우리가 믿는 뭐예요? 국민연금 63세에 수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내가 버티면 될까요? 자 국민연금 얼마 나오시나요? 내 수익 대비 지금 연금 넣고 계시죠? 나는 국민연금 63세까지 내가 잘 버티면 이제 노후 100세 시대까지는 문제 없어. 그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부족해서 또 보험에 여기저기 어떤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자, 얼마가 필요하대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살아도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오히려 부부보다 더 필요해요. 그죠? 거의 한 35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자, 지금 3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전에는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10년 전에는 200만 원이라고 국민연금에서 발표했어요. 생활비가 한 해에 4%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사는 비용이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퇴직 연령이 왔었을 때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4%씩 올라요. 70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계신 거죠? 700만 원, 800만 원. 그 정도 가져야 잘 사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한 달에 외식 한 번 할 수 있고 예,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정말 다 올라가는데 내 노후 연금도 이렇게 많이 필요할 줄 모르셨죠? 막연하게 뒤로 밀어놓고 생각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누구는 양육비가 필요할 거고 내 소득보다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노후 준비 아니면 나는 집을 내 집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지만 더 많은 그런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 저도 돈돈 하는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내 새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 도리를 하고 살 수 있더라고요. 마음만으로 정말 어떤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만 있다고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해야 되고, 예, 돈만 열심히 벌어서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돈 플러스 건강과 시간을 함께 가져가야지만 우리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예. 우리가 보면은 보통 다 급여 받고 일을 했었죠. 그리고 급여 받고 일하면 어떤 꿈을 가져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저 미용사 때, 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 내가 내 미용실 차려서 내가 돈 벌면 되지. 그 힘든 시기를 그렇게 견뎠거든요. 근데 벌어보니, 아, 제가 자영업을 아까 제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신경 쓸 게 더 많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제가 디자이너로 일할 때보다 더 못 가져올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옆에 건너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다 급여 생활자, 이런 자영업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정말 열심히 내가 일한 만큼, 노동을 한 만큼 돈을 벌고 버시는 분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80%가 다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비즈니스, 예, 사업가, 투자가 이런 분들이 거의 80%의 돈을 다 가져간대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능한 게 뭐냐면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권리소득. 예,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한번 제가 비교해 드려볼게요. 열심히 일해요. 지금 보면 물통 사업. 일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물통을 나르지만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죠. 예. 여기에 보면 전문직도 들어가요. 전문직도 어때요? 의사나 변호사분들 전문직이죠. 예. 그분들도 일을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예, 이렇게 노동 수입이고 여기 보면 권리 수입, 제가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써 있는데요.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예, 건물 다 가지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제 강남에 올 때마다 쳐다보면서 그래요. 저건 누구 거야? 예, 특히 강남, 청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청주 가면은 아, 내가 해볼 수 있지 이러는데 강남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 건물주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건물 아니더라도 정말 아주 똘똘한 건물 한 채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건물주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건물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어요. 글 쓰는 재주, 정말 음악 만드는 그런 재주 저희 평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권리 수입을 평범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회원 직접 판매.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권리 소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유통이에요, 유통. 예. 저희 신랑도 사업을 했거든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일본 제품을 수입을 해서 한국 총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2000년대 유통인 거죠. 총판에서 생산하는 데가 있었고, 총판에서 도매, 소매, 소비자한테 간 이런 유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2000년대는 저렇게 해서 벌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024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2024년, 어떤 게 뜨고 있냐면요. 뭐예요? 직거래.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 유통이 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직거래 유통에서 나는 뭔가 우리는 보통 이런 유통에서 소비만 했죠.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유통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지.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내가 소비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원 직접 판매, 예,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유통 돈을 벌려면 유통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소비 주도형 유통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아까 권리소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겠죠. 그리고 권리소득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에는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더 진한 부분 보시면
자격이 필요 없대요. 저희 딸아이가, 큰아이가 지금 취업을 했거든요. 걔 취업 준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내가 요즘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치열하고 너무 힘들고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하면 돼요. 예. 자본이 필요 없다. 이건 자본까지도 아니에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먹는 건강 챙기는 비용, 네, 내가 쓰는 샴푸, 내가 쓰는 스킨, 이 정도만 바꾸면 이 비즈니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지금 여기 아마 다른 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업으로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권리소득을 만들 수가 있는 일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 예,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되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지?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네.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내 인생을 바꿔줄 기회인데,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 친구가 말하는, 내 친구가 가지고 온 그런 회사? 옆집 언니가 가져온 그런 회사?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흔치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만나면. 왜?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을 따지지 않고 내가 아는 친한 지인이, 내 가족이 그냥 권해서 그냥 시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삶을 바꿔줄 기회라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러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회사입니다. 저는 회사가 거의 80%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의 어떤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냐면 창립자의 마인드. 정말 창립자가 돈만 벌려고 해. 어떤 그런 뭐 마인드도 없고, 그래서 창립자의 마인드를 보셔야 되고요. 최소한 10년 이상 됐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주식에 상장된 회사를 선택해라. 그리고 한국에서 합법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이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품은요, 자체 생산을 70% 이상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소비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때요? 제품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다가, 예, 탁월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제품이 발이 달려서 그냥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거래 유통인데 가격이 비쌀 이유는 없겠죠. 예, 그리고 예, 충분한 수익. 먼저 했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은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 제 강의 한 번 듣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시고 온 분한테 꼼꼼하게 물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제 삶을 바꿔준 유사나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사나는요, 그리스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스, 건강과학 회사입니다. 창립자가요, 보시면 보이나요? 네, 가운을 입고 계세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예, 유사나는 1992년도에 유산에서 사이언스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 전후로 가보면 1974년도에 걸연구소라고 하는 전염병 진단 키트를 만들던 제약회사가 저희 회사의 모태입니다. 예, 어때요? 굉장히 올해 몇 년 차 된 회사예요? 32년 차 된 회사입니다. 한국에는요,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예, 창립자의 이념이 남다르죠. 저는 이 말이 저는 항상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대요. 너무 멋진 이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리고 이분이 만든 진단 시약이 아직도 30여 가지가 각 병원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부자세요. 예. 자,
제가 아까 글로벌 회사이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가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 30년 동안 25개국에 진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신랑 총판한다고 말씀드렸죠. 총판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5개국에 총판 사업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도 제 캐나다에 있고요. 호주에도 제가 한 건 아닌데 예, 사업자가 있고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먹고 쓰는 거가 실시간으로 다 저한테 다 포인트가 공유가 돼요. 예, 그래서 글로벌 회사이면서 이렇게 25개국에 내 소비자가 아니면 정말 이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 먹고 쓰는 포인트가 다 나한테 100% 공유가 되는 그런 것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글로벌 회사이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자체 생산율을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했잖아요. 100%를 자체 생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어때요? 믿을만 하신가요? 저는 이 제조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직접 갔었어요. 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쾌적하고 너무 깨끗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 큰 지금 보시면 공장 저희 전경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제품, 쓰는 제품 다 저기서 자체 생산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유산하는. 예. 자, 자체 생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R&D 부서 연구하는 이런 박사님들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처음 이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6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60명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150명 이상 과학자들이 네, 저희가 만든 제품,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계속 연구해요. 예, 그리고 많은 유사한 그런 연구기관들과 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인간 수명을 그런 특허를 37년까지 유산화가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 제품 다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37년까지는 다른 회사는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는 거냐면요.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같이 공동으로다가 연구를 했어요. 뭐를? 장내 미생물을.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광고를 보시면 수월천이 나와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제품 속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있겠어요. 근데 과학기술국이 유산화 너네랑 같이 연구하자. 예, 얼마나 네 인정받은 거죠. 예, 그 부분을 저는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식에 상장돼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유산화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게 무시할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국 기업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때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기업들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저는 저희 애, 딸 셋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유산화가 이렇게 같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높은 주식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더 먼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 사실은 저도 워렌 버핏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예, 못했는데 아마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렌 버핏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투자의 기재죠. 예, 이분이 향후 100년 동안 계속 롱런할 기업을 내보였거든요. 거기에서 유산화가 이렇게 5개 기업 중에서 유산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네, 이거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인데 회사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가 철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인프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유산화는요, 예,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경기가 안 좋으면 이 회원 직접 판매가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아보실 때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요. 직접 판매 공지 조합에 들어가셔서 그 회원사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수 판매 공지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하고 본 거거든요. 직접 판매에 48개, 특수 판매에 7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가 모르는 그 회원사에 들어가 있는 그 나머지들은 불법이에요. 내가 돈을 벌면 피의자. 그죠? 내가 돈을 잃으면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유산화는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527호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영양제, 다이어트, 화장품.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먹고 쓰고 다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신랑이랑 저랑 건강을 위해서 종합여행제 하나씩 먹으면요. 또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자, 이분 폴제인 필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 다 백만장자 되고 싶지 않은가요? 어디서 나온대요? 웰니스 산업에서 나온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미국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이쪽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경제학자십니다. 웰니스 산업, 아까도 이 폴제인 필저가 말한 것처럼 웰니스 산업이 답인데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데 들어가면 돈이 벌리나요? 잘 되는 데 들어가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안 되는 시장에 가서 돈을 절대 벌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 제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이 웰니스 산업은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124조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한 이 직접 판매, 이 웰니스 산업에서 직접 판매 시장은 또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기준 전 세계 225조, 한국은 몇 조래요? 24조. 조 단위니까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 24조에 이나 저희처럼 먹고 좋다라고 누군가한테 홍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35%를 주게 돼 있습니다. 24조에 35% 얼마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8조가 넘더라고요. 8조가 넘는 돈이 소비에서 소비만 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봐, 이거 한번 써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8조가 넘는 돈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냥 먹고 쓰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이상해 보여요? 예, 자, 2030년 전 세계는 43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럼 한국은 최소한 50조는 가지 않을까요? 그죠? 50조를 가면 어느 정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도 먹고 쓰고만 계실래요? 저는 제가 먹고 쓰고만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하기 전에 2년을 그냥 먹기만 했어요. 아, 더 갈 수 있었는데. 그죠? 예.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얼른 들어오세요. 예. 자,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네. 자, 볼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때요? 건강에 대한, 면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면서 10가구 중에 8가구는 다 먹는데요. 그리고 1인당 뭐예요? 한 36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한대요, 이 비용으로. 네. 어때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런 제품이라고 하면 저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꿔 먹으라고 얘기 못할 것 같으세요? 바꿔 쓰라고 못할 것 같으세요? 안 하면 죄지. 나 혼자만 좋은 거 먹고 쓰는 거 죄 아닌가요? 좋으면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내 지인들한테. 그죠? 예. 이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한번 보시면요. 예. 1위가 영양제가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화장품 17%, 생활용품 3%. 네. 그래서 내가 회원 직접 판매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예. 다들 화장지 쓰고 있고, 치약 쓰고 있다고 해서, 네, 생필품 시장 들어가 보셔야 몇 프로라고요? 3%입니다. 3%. 백날 해봐야 돈 못 벌어요. 예. 저 80%, 거의 100, 뭐예요? 97%의 시장을 가져가셔야지만, 나도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영양제라면 어때요? 네. 영양제 지금 아까 다 먹고 있는데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보다 선진국은 이런 영양제가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우리 몸에 들어가서 100%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잠재적인 독성도 없는지를 다 이런 조사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서점에서 교보문고에서 사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책에서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20년째 계속 독성 제로 효과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시면 먹고 홍보하실 수 있겠죠. 자, 의사들이 처방하는 영양제라고 하면 처방 전에 아무 영양제가 들어가지 않겠죠. 우리나라 아직 처방 전에는 아직 영양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영양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광고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리겠죠. 캐나다 처방 전에 PDR의 유산화의 전 제품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자, 영어예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네, 호주 정부에서 제가 먹는, 저는 사실은 이 유산화를 헬스팩으로 만났거든요. 뭐래요? 네, 약이래요. 네. 자,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병원이냐면 말기 암환자라든지 이런 대사질환자들이 항암제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치료하고 나오는 병원. 네, 여기에 어떻게 해요? 면역이 떨어지고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겠잖아요. 예, 이분들이 먹는 영양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완치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양제 드시고 싶지 않은가요? 네, 이 영양제가 한국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그런 영양제예요. 예. 자,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거 미국 건데 한국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제가 이 비즈니스를 9년 차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들었어요. 자, 상 받았어요. 6년 연속. 네, 또 체중조절 식품 뉴트리밀도 상 받았어요. 어디서 준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 어때요? 국민의 건강을 제일 먼저 걱정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어때요? 1등 했다고요. 믿고 드셔도 좋겠죠. 네. 자, 저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사위도 저런 애 왔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와, 돈이 얼마예요. 그죠? 이 이정호 선수가 유산화를 정말 먹고 저는 그렇게 아마 멋진 그런 기량을 선보여서 또 이렇게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영상 보셨다시피 전 세계 수천 명의 엘리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를 믿고 섭취하시면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성과를 아마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올림픽이죠. 네, 거의 한 24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유산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해요. 아마 국가로 치면 저는 아마 메달을 1등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선수들은요, 만약에 도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사가 최대 100만 달러를 보장해주겠다고 사인하고 먹는 선수들입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예. 자,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격하게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저분들만 돈을 벌 수 있는 일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늦게 시작해도 정말 다 할 수 있고요. 정말 공정하게 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을 지금 유산화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몰라요. 왜? 그런 사회에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안 받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자, 유산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노력한 대가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제가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예, 전 너무 좋아요. 일하면 여행 가래요. 또 조금 일하면 여행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만 잘하면 여행은 그냥 가실 수가 있어요. 예, 괜찮죠? 여행 가려고 적금 붓고 있고 여행 가려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시고 계신데 일만 잘하면 그냥 여행이 따라와요. 원 플러스 원으로 아니면 원 플러스 더 많은 부분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제가 잠깐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첫 아이를 잘못만 했거든요. 예, 잘못만 했는데 3번님
딸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딸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물려줄게 그런 제 예쁜 딸아이한테 물려줄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그 아이한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아이한테 물려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공부하라고 시험 체크, 그 시험 성적 체크하면서. 왜?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너가 네살길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그게 제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딸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딸들이 저 흉내내요. 엄마 그때 야너 그렇게 해서 대학교 가겠어 이러면서 저희 딸들끼리 엄마 그러셨어요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저희 딸들한테 정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권리소득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비즈니스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뭐예요? 자유롭게 추가 수입 기회를 더하는 비즈니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꿈이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소소하게 그냥 한 200만 원 벌고 싶어. 200만 원 벌게끔 여러분들이 그 크기를 정해서 일하시면 되고요. 나는 5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만 하시면 돼요. 예, 노력한 거 대비 버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크기를 정하시면 너무 좋고, 내가 노력한 만큼 벌수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인맥 다 소용없어요. 다. 아까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부담 없어요. 이 비즈니스 하려고 어디 가서 대출 안 받으셔도 돼요. 예, 요즘 일하려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출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샴푸, 여러분들 쓰고 계신 스킨,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 이런 것만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네, 이 비즈니스 하실 수 있습니다. 안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비즈니스가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비즈니스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의 차별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디테일하게 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오신 분한테 이 보상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슴이 뛸 때까지, 잠을 안올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시라고. 왜? 한번 들어보고 아세요? 저는요, 한번 들어보고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들어와고도 보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산화의 차별성, 첫 번째, 무한 깊이. 예, 깊이란 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가 내 가게예요. 자, A, B, C, D, Z는 내가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D를 소개했고 D가 Z를 소개했고 이거를 깊이라고 해요.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깊이를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단계까지만 제한을 할게. 그러면 7단계까지만 나한테 그분들이 먹고 쓰는 그런 포인트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 유산화는 뭐예요? 아까 무한 깊이라고 했잖아요. 예. 계속 내려가도 100번째, 1000번째. 제가 저희 파트너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 파트너님 이름 중에 미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김미숙. 네, 이제 가끔 그분 일을 제가 처리해 드릴 때가 있어서 회원번호 찾으려고 제가 미숙이라는 이름을 칠 때가 있거든요. 김미숙도 여러 명이고요. 양미숙, 뭐 이미숙.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 아이디 찾으려고 미숙이라는 이름 쳤다가 제가 그분 아이디를 딴 쪽에다 적어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무한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프리톰을 지나서 다 먹고 쓰고 있는 거가 나한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평생 지금 시작하면 먼저 뭐 깃발 꽂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탈퇴시키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계를 제한한 회사들, 7단계 깊이를 제한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8단계 정말 잘하는 김정은 같은 사람이 8단계 나왔어. 근데 나는 7단계까지밖에 공유를 못 받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일곱 단계 중에서 일 안 하는 사람 빼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김정원이 위로 올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탈퇴돼 있어. 그런 회사들은. 근데 유산한은요, 본인이 탈퇴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평생 그 자리 고정입니다. 예. 이게 다른 거고요. 또 하나, 무한 깊이를 인정하니까요.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그 중에 아무나 일을 하면 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그죠? 자, 일곱 단계에서 잘하는 사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무한 깊이에서 잘하는 사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나와요. 무한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해보세요. 자, 중복 매출 인정합니다. 중복 매출 어디서 인정 받아보셨나요? 받아본 적 없어요, 저도. 예. 네. 자,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 다 제 가게예요. 예. 네. 자, 2번 가게하고 3번 가게에서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은 쪽 기준으로다가 소실적으로 20% 똑같이 정산합니다. 아시겠죠? 2번 가게에서 얼마로 정산해요? 그쵸? 적은 쪽 2,000이니까 2,000으로 정산합니다. 자, 3번 가게 얼마예요? 적은 쪽 2,000으로 정산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가게에서 양쪽 실적 있으니까 적은 쪽으로 정산해 준대.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중복 매출은 뭔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올려요. 자, 2번 가게 총 실적 얼마예요? 5,000. 1번 가게 왼쪽에. 자, 3번 가게 얼마예요? 5,000. 1번 가게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중복으로 뭐예요? 정산해 준다. 이런 거 보셨어요? 유산화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돈 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공정합니다. 저는 네트워크가 싫었던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제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저렇게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3% 받으실 거예요. 좋으신가요, 기분? 기분 나빠서 안 할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예, 저는 21% 받아요. 더 기분 나빠 안 할 것 같아요. 예, 나도 충분히 나 멋있는 사람인데 나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왔다고 3% 준 거 너무 불공평하죠. 유산화는 노력한 대가를 똑같이 지급합니다. 지금 시작하신 분도 세계 최고의 탑 리더도 똑같이 20% 공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예. 자, 주 정산, 주 지급. 주마다 정산해서 주마다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국은 뭐예요? 월급. 그죠? 월급 며칠 날 받으세요? 25일 날 받아요? 25일 날 받으면 그 돈이 며칠 내 통장에 있던가요? 격하게 갑자기 여기서 웃음 코드가 이거였군요. 예,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며칠 내 통장에 남아있던가요? 아, 몇 시간? 그래요? 우울하죠. 누가 다 빼가지고 갔어.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쵸? 일주일 안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예, 제가 이 비즈니스 500만 원 벌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벌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자, 어때요? 주마다 500만 원씩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주마다 500만 원씩 네, 쓰고 남는데 다음 주에 또 줘. 지금 다 너무 표정이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 분위기가 아까는 그냥 뭐야 이러다가 지금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일이에요. 써도 남는 돈이. 저도 처음에는요 몇만 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써도 남아요. 제가 이런 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거의 한 13년 제가 가정주부로 살았거든요. 제가 13년 동안 얼마 모았는지 아세요? 생활비사 쪼개가지고 언니들이 비자금 있어야 된다고 넌 딸이 셋이라서 비자금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랑들은 이해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14년 동안 얼마 모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2천만 원 벌었어요 내가. 생활비 이렇게 하고요. 애들 키우면서 언니들이 하도 저기 비자금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2천만 원 벌었어요. 2천만 원. 많이 모았죠? 그쵸. 그거 부질없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노후 아까 제가 노후 얘기했잖아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하나 그런 박사님들 강의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다 얘기가 뭐냐면요. 아껴라예요. 아껴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와닿는 거 뭔지 알았어요. 효테크 하라고. 효테크 뭔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재산 있으니까 열심히 가 찾아뵙고 잘하라고. 와, 그래가지고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 800만 원 우리 노후 준비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주마다 내가 써도 써도 남는 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정산하고 이월시켜준대요. 저희는 마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정산이라는 말을 쓰지. 정산하고 실적이 남을 거 아니야. 아까 남았잖아요. 그죠? 아까 기억하시죠? 2000에 대한 정산하고 나머지 1000. 2월 돼요. 언제까지? 돈이 될 때까지. 괜찮죠?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급을 주다 보니까 뭐예요? 13달치 월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5주 있잖아요, 5주. 그죠? 예.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것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자, 가게 3개를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도 유사나뿐이지만, 저 타회사도 3개는, 타회사도 3개로 지금 표현이 됐는데요. 3개 주는 회사 없어요. 1개를 시작합니다. 예. 유사나도 이렇게 3개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 잘하는 나 같은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다시 가게를 오픈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그죠? 자, 타 회사는요, 신규 리더가 기존 리더를 받치는 구조예요. 위에 있는 스폰서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잘하면 추가적인 가게를 받아서 내 파트너 밑에 가서 받치게 돼 있습니다. 어때요? 좋죠? 한 개만 받칠까요? 예, 저희 스폰서님은 몇십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파트너 밑에 가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일을 잘하면 가게는 자꾸자꾸 나옵니다. 그 가게가 어디로 들어가냐? 내 파트너 밑에 들어가서 받친다는 거예요. 해볼 만하겠죠? 같이 하는, 서로 잘된 일이라는 거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생 매칭 보너스. 나는 일할 자신은 없어. 그런데 내 주위에 일을 잘할 사람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래도 돈 버실 수 있어요. 저가 그렇거든요. 저를 소개하신 분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사장님, 이거 자격증 따는 게 있는데요. 이거 따셔야 돼요라고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 이거 영양제 좋으니까 먹을 거니까요, 사장님.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안 하셔도 제가 먹을 거예요. 아니, 사재기 없다면서 왜 자꾸 저한테 뭐를 사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좀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다가 계속 전화를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단호하게. 이분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딱 끊어줘야 되겠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전화 안할줄 알았어요. 기분 나빠서. 또 전화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 있어요.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이틀 남겨놓고 했어요, 제가. 잘했죠?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죠? 예, 네, 그분 일안 해요. 저 하나 소개시켜놓고. 한 달에 보너스만 어디 가서 일해도 못 버는 그런 보너스를 회사가 주고 있죠. 예, 이런 사람 하나만 만들까요? 여러 사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보너스는 상속도 되는 보너스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를 가입하시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보너스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15%. 받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가 있어요. 예,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이거는 모시고 온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줄인 거지. 자,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과일, 야채, 홍삼, 보약, 화장품, 네, 샴푸, 바디워시. 그것만 바꾸시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온다고요. 어때요? 쉽죠? 네. 자, 한번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공무원이 아니셨지만 정말 아빠 공무원 그게 다였어요. 비수로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맞이고 동생들 둘이나 있는데 엄마도 열심히 정말 일만 하시다가 사셨는데요.
제가 유산하면서 처음으로 엄마랑 단둘이 간 여행 사진이에요. 저는 제가 아마 유산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도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건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딸 부담 주기 싫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택시비를 들으면 정말 어딘가 모르게 그걸 놓고 가셨어요. 너도 애가 셋인데 살기 너무 힘든데 나 괜찮다고. 그런 엄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해서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안 가신다는 거예요. 제 돈 쓰는 줄 알고. 엄마 그거 공짜야. 그래서 따라 나선 여행이시고요. 처음 도착하셔서 정말 그 침대에서 너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착해서 그냥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서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 이 사진은 전 저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산화를 통해서 엄마를 모시고 전 여행을 가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미용을 했지만 드레스 결혼식 때 드레스를요 제가 혼자 입고 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드레스를 입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신부가 9명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던 샵에서 제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결혼식이 11시였었어요. 11시였는데 거의 10시 40분에 입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드레스를 입고 뒤 리본도 못 달고 갔어요. 그래서 난 정말 한 번 입는 이 드레스의 기회를 이렇게 내가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딸들이랑 제 승교 때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작년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 탑10에 들어가가지고 풀빌라를 또 저희 딸들이 묵고 싶다 해서 방 3개를 줬는데 풀빌라를 선택해서 저희 딸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예. 그리고 많은 사진이 있는데 저희 신랑 옆에 있는 신랑이 저것도 뭐 제주도 가서 또 무대 위에서 탑10에서 인사하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요 배낭 메고 있는 사진은요 신랑하고 처음 해외여행 간 유산화에서 처음 보내준 해외여행. 요 얘기 잠깐 하자면 저희 신랑이 아까도 말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한 11일 호주 여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어요. 영업하는 일하는 사람한테 12일은 두 달치 실적이 날아가는 거라고 저희 신랑이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저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솔직하게 안 데려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10시간이었는 비행 시간이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서 못 가겠다 하셨고요. 18세 넘는 저희 딸, 큰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딸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서 저희 신랑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한번 따라갔다 오더니 이제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데를 저희 신랑이랑 다녔어요. 남아공도 가고 네 저렇게 다낭도 가고 예, 페루도 같이 갔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다이아몬드 리트리스로 간 건데 예, 되게 행복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또 우리 박정자 편학범 스폰서님, 많은 스타 다이아몬드님과 함께 행복하게 언제 저분들하고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일이 아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여행을 제가 해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요. 저기 신랑이랑 함께 손들고 찍은 데가 저기가 어디죠? 마추픽추예요. 마추픽추 아래로 내려보이는 정말 7대 불가 사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지개산 비니쿤카에서 보시면 저 아래 사람들 사진 찍고 있죠? 예, 저 아래가 사진 스팟이에요. 저는 그 사진 안 찍고 산소호흡기 맞다가면서 예, 5,400 올라가서 저렇게 사진 찍었답니다. 예, 왜냐면 저는 저기 올라가야 내가 내 그 성장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저렇게 올라가 찍었고요. 예, 이건 그리스 여행 갔던 거고 갔던 거예요. 저 보이시나요 신전? 네, 그래서 이렇게 신전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유산화가 또 멋진 만찬을 준비해줘서 먹었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저 사진은 스폰서님들과 함께한 푸꾸옥 여행이에요. 제가 여행 사진이 아닌 뭐 공항 사진이야.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타가 되고 다이아가 되니까 집으로 리무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집 청주거든요. 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딱 대기를 하고 있어서 네, 짐 다 실어 기사분께서 짐 다 실어주고 편안하게 제가 공항까지 갔고 또 긴 여정을 하고 왔는데 기사분이 저렇게 팻말 저거 기사분이 들고 있던 팻말 들고 찍은 거예요. 제 이름을 들고
제가 마치 연예인 나오는 것 마냥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저는 유산화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유산화를 통해서 재미난 거 뭐냐, 일만 잘하면 여행이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으로. 네. 저는 여러분들이 꿈, 명예, 뭐 돈, 건강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다 저는 유산 안에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제가 멋진 이렇게 집에서 애만 키우던 아줌마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됐고요. 유산화를 통해서 13억 이상을 벌었다. 그래서 밀리언 달러 클럽 저거 승급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도 벌었고 옆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저희 신랑이에요. 행복해 보이죠? 예. 사실은 세 딸 저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저렇게 환한 웃음을 줄 수 있어서 저는 또 행복합니다. 제가 딸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딸들 행복한 모습이에요. 행복해 보이나요? 예, 그리고 저희 신랑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망고 주스 놓고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예, 저희 신랑, 사실은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요. 사실은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데 저한테 생활비 안 줬어요. 예, 제가 어느 정도 벌고는 사실은 제가 번 걸로 다, 제 카드 다 쓰시고요. 애들 다, 애들 교육시켰고, 유학 보냈고 다 했어요. 저분은 다 필리핀에 투자했어요. 자기가 번 거.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필리핀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예, 돈 안 줘도 괜찮아요. 열심히 필리핀에서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또 약속한 게 있어서 저는 또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신랑. 네. 예, 좋죠.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일이 저만 잘 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비즈니스라서 저는 좋거든요. 저희 팀 그 리더스 분들 또 밑에는 저기 밑에 보시면 제주도에서 같이 간 저희 파트너님 가족분들 그리고 저건 제가 작년에 그 순위 안에 들어가지고요. 그 롯데호텔에 두 개밖에 없는 방. 예, 일반 사람들한테 내놓지 않는 그 방. 예, 그 방에서 파트너들이랑 같이 미팅한 사진이에요. 저는 저만 잘 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또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저분들의 삶도 바꿀 수 있는 일이 유산화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유산화 어때요? 회사 너무 훌륭하죠. 그죠? 제품 그리고 저희 그로잉업 시스템 예,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신랑이 우리 아이들이 내 와이프가 기대지 마시고요. 아까 뭐 제가 휴테크 얘기도 했지만 부모님 기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그 긴 인생 여러분들이 저는 결정하시고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기회였듯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유산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멋진 삶을 유산화를 통해서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